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에서 리복 함내를 간암일차 요법으로 권장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죠. 자, 에너지를 지금 계속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계열사들도 마찬가지죠. 에너지를 많이 모으면 또 크게 갈 수가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중국 국가위생건강위 리복 함내 간암일차 요법으로 권장. 자, 이 소식 오늘 6시에 나왔죠. 오늘 6시에 나왔는데, 그러나 지금 FDA 허가를 앞두고 지금 차트를 만드는 그런 작업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크게 관여를 안 하고 있죠. 세력들이 크게 관여를 하지 않고 주가 관리만 조금씩 해주면서 월봉을 만드는 그런 작업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이고. 자, 그리고 이제 이 FDA 허가라는 이런 부분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와 있죠. 코앞으로 다가와 있는 이런 상황에 주가가 좀 올라갔다 내려갔다 좀 흔들리는 부분은 그냥 그러려니 이렇게 바라보는 게 좋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FDA 허가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제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원발성 간암 진단 및 치료 지침 세부 내용 공개. 1차 치료제 8개 약물 가운데 OS가 가장 길다. 그래서 간암일차요법으로 권장을 했습니다. 자, 이 간암일차 치료제 지침을 공식 발표를 했고, 8개 1차 치료제 약물 중에 가장 긴 OS를 가지고 있는 약물이죠. 29협회에 따르면 중국 국가위생건강위가 지난 15일 원발성 간암 진단 및 치료 지침 2024년판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1월 리보사란입과 리캄늘주마 병용요법 이 관련 지침에 포함된다라는 소식이 알려진 이후에 세부 지침 내용이 이제 최근에 공개가 된 상황이다. 간암 1차 치료제는 신규 등재된 리복 함내와 함께 아테졸리주마, 베바시주마, 신틸리맙, 베바시주마, 도나페닐, 렌바티닙 등등에서 소나페닐까지 이렇게 이름을 올렸죠. 그래서 간암 2차 치료제는 리복 함내 각각 단일 요법으로 포함해서 레골라페맙, 라무시루맙 뭐 등등 해가지고 등재가 됐다. 자, 2차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중국에서 등재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1차는 리보캄렐 병용으로 지금 등재됐죠. 가장 OS가 긴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미국에서도 똑같이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지금 매우 높은 상황이다. 그래서 지침에서는 리보캄렐 병용요법이 단기 및 장기 효능이 있어서 소라페닙 단독요법보다 우수하고 선호되는 1차 치료제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를 한 상황이고, 관련 지침의 선호요법에서 TKI 제제와 면역과민억제제 조합은 리보캄렐이 유일하다. 가장 좋은 조합이죠. 가장 좋은 조합입니다. 자, 리보캄렐 병용요법의 가이드라인 등재는 19년도부터 22년 13개국 121개 병원에서 543명 시험 대상자를 상대로 임상 3상 시험 결과에서 비롯되었다. 절제 불가능 또는 전이성 간세 포함 1차 치료에서 리보세라닙과 캄렐주마 병용요법은 레지스트 버전 1.1 기준에 따라서 25.4% 그리고 M 레지스트 기준에 따라서 33.1%의 객관적 반응률을 보여서 환자의 생존 기간을 유의하게 개선했다. 자, 반응 시간 중앙값은 11.9개월이다. 무진행 생존 기간 중앙값 5.6개월 뭐 상당히 좋죠. 그리고 사망 위험이 38% 감소. 데이터가 뭐 아주 완벽합니다. 22년 중국 내 간암 발생 건수는 36만 7,700건으로 전체 암 중에 4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 부분도 이제 로열티도 들어오죠. 중국 정부는 건강한 중국 2030 계획을 통해서 전체 5년 암 생존율을 15% 향상시키겠다라는 목표를 세운 상황이다. 간암 진단 및 치료의 최신 지견을 반영해서 원발성 간암 진단 및 치료 지침을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 지금 24년 개정판에서 이제 1차 치료법으로 권장이 되었다.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이런 일이 곧 일어나겠죠. 자, 이런 상황에 지금 뭐 주가는 오늘
미증시도 좋았고 상당히 좀 기대를 좀할 만한 상황이죠. 시장이 좋으니까 당연히 아주 강력한 호재를 가지고 있는 HB그룹 좋은 흐름을 보일 거다라고 했는데 뭐 청개구리 같은 이런 움직임이 오늘 좀 나왔습니다. 그런데 조정이 뭐 예를 들면은 조정이 크면은 상승이 큽니다. 조정이 크면 상승이 크죠. 조정이 크면 상승이 크다. 파동을 크게 태우면 더 크게 올라서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좀볼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HB 같은 경우에도 지금 FDA 허가라는 아주 큰 기업가치 변화 에 대한 재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자, 지금 점진적으로 쭉 올라서고, 지금 봐서는 이렇게 좀 올라서고, 횡보를 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 볼변 상단을 바로 뚫어내지 않고, 조금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거래를 죽이면서 횡보 흐름을 좀더 가져갈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횡보를 좀 가져가다가, 이제 FDA 허가가 나오는 시점에, 강력하게 쏘아 올릴 가능성이 좀큰 그런 형태로 주가가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상태에서 주가가 먼저 쭉 올라가서 올라가다가 허가 나고 밀어올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지금 여기에서 한번 내렸다가 다시 올렸다가 내렸다가 다시 올라갈지, 아니면은 옆으로 횡보를 좀 만들어갈지, 이 부분은 알기가 어렵겠죠. 알 수가 없는 상황이겠지만, 그러나 주가가 여기에서 크게 밑으로 밀려 내려가는 흐름이 나온다. 만약에 그렇게 나온다면 아주 더 강력한 상승이 나오겠죠. 근데 여기에서 밑으로 좀 밀어주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매수세가 많이 붙을 겁니다만, 매수세가 많이 붙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내리는 것도 크게 내리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을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어느 정도 하락을 하면은 계속 매수세가 붙어주죠. 매수세가 계속 들어와주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리고 이 스토리가 FDA 허가와 아스코와 거래소 이전,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는 상황이죠. 이런 부분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으로 스토리가 연결되는 이 환경에 지금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9월 달은 이제 미국의 론칭 이런 부분까지 준비가 되어 있죠. 스토리가 쭉 연결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증시 분위기는 이제 좀 돌아서서 올라서는 움직임이 나올 만한 아주 뭐 양호한 시장의 분위기다. 이런 이 관점에서 보면 이제 FDA 허가를 좀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면서 좀 바라보면 되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생명과 이런 거뭐 주가 위치 보면은 밀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겠죠. FDA 허가가 나온다 그러면, 허가가 났다 그러면 레벨업이 되는 거는 뭐 당연한 이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를 지금 많이 지금 밑으로 내려쳐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내려쳐놓은 상황이다라고 하면 FDA 허가가 나게 되면은 이 진폭이 아주 크게 움직이죠. 출렁출렁출렁 아주 크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이제 고점 대비 많이 눌러진 위치에 있는 이런 종목들이 또 올라서면 또 강력하게 치고 올라온 흐름이 나올 거다라고 좀 봅니다. 그리고 지금은 HB가 가장 강력하게 대장을 계속 잡아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FDA 허가라는 부분에서 가장 큰 수혜를 입는 종목이다 보니까 가장 단단하게 잘 버텨내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HB 계열사들 오늘도 좀 약했고 최근에 계속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HB하고 위치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있죠. 이 정도로 좀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면 키 맞추기 흐름이 아마 나올 겁니다. HB는 보통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오늘 흐름이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너무 그렇게 실망을 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골이 깊으면 산이 또 높을 거다. 이런 희망을 충분히 가질 만한 현재 HB의 상황이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미국 FDA, 그것도 직접 삼성까지 진행해서 허가를 받아내는 이런 대한민국 역사를 바꾸는 이런 소식이 이제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내일 하루만 지나면 5월 달로 접을죠. 이번 주,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 3주 안에 결판이 무조건 나죠, 이제. 이제 3주 안에 결판이 무조건 난다. 그러니까 지금 요 구간 동안에는 주가가 어떻게 뭐 움직일지는 세력 마음이고, 뭐 어떤 뭐 호재가 나오면 여기에서 이제 슬슬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호재가 뭐센게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계속 눈치를 좀 보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의 이런 흐름이면 FDA 허가를 기다리면서 좀 여유를 가지고 바라보면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